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통일신라시대 청해진대사 장보고와 인연이 있는 일본 교토 히에이산의 엔야쿠지가 삼국통일로 백제가 망하면서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정착한 시가현의 오찌에 있다는 것과 그 절에서 일본 천태종을 계산한 전교대사 사이조의 활약과 그곳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일신라의 청해진대사 장보고와 일본 엔닌 스님의 당나라에서의 깊은 인연을 한중일 역사 사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엔닌 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일본 시가현의 히에이산의 엔야쿠지를 찾아보고 그 주변의 절과 신사에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엔야쿠지로 오르는 시가현 사카모토 지역은 오찌라는 지역으로 삼국 통일 시기에 백제 멸망 후 수많은 유민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고,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보낸 덴지천왕이 일본 고대의 정치 중심지를 아스카에서 이곳으로 옮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덴지천왕을 모시는 오우미 신궁이 있고, 당시 수도였던 오찌경 유적지도 있으며, 덴지천왕의 아들이면서 후에 고분천왕이 된 오토모 황자이 등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엔야쿠지를 소개하면서 일본 천태종의 총 본산으로 한국의 소백산 구인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과 장보고와의 인연을 생각하여 경내에 장보고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일본 불교 성지로 알려진 엔야쿠지를 좀더 알아보면서 이 절에서 일본 천태종을 계산한 전교대사 사이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이조는 일본에서 워낙 유명한 스님으로 알려져 이절 경내에 사이조의 전기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이조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삼국 통일로 백제 멸망 후 일본으로 이주한 많은 백제인들이 정착하고 지금도 고대 한국과 연관된 절과 신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는 시가현 오츠시 사카모토 지역에서 767년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이조가 태어난 이 지역에 있는 히요시 대사라는 역사가 깊은 신사에서 모시는 제신이 신라 우두산에서 건너온 스사노오의 아들 또는 6대손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쿠니 누시노 감이라는 것과 교토 서쪽의 도래인 하타시 정착지의 마치오 대사의 제신과 같은 오야마 구이노 감이를 모시고 있는 것을 앞의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을 알리는 여러 내용에서는 사이초의 아버지는 후한 황제의 자손인 등만 귀양의 후예로 일본에 도래한 인물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어머니는 일본서기에 한인으로 알려진 후지와라 씨의 후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이초는 중국인을 선조로 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으나, 그의 출생 지역이 삼국 통일로 멸망한 백제인들이 대규모로 일본으로 와서 정착한 지역이고, 또한 그 지역의 절과 신사에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서 사이조를 고대 한국에서 넘어간 도래인의 후예라는 연구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조의 선조에 관한 추적은 별도로 하고 엔야쿠지를 계산한
전교대사 사이초의 일본에서의 활약과 일본 불교에서의 위상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초는 어린 시절 법화경 등 불경 등을 많이 읽었으며 그가 태어난 곳의 인근에 있는 오미의 고구부지에서 780년 사이초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785년 지금의 나라시의 대불로 유명한 도다이지 계단원에서 구조계를 받아 승려가 됩니다. 788년에는 히에이산으로 들어가 지금의 엔야쿠지 중심에 있으면서 국보인 근본 중당 건물이 있는 위치에 조그만 집을 짓고 자신이 조각한 약사상 불상을 안치하고 법화경 경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808년에는 당시 일본 불교에서 유명한 구가이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구법 유학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천태종과 밀교의 경전을 가지고 기육하여 일본 천태종을 계산합니다. 822년에 사이초는 히에이산에서 입적하고 이후에 전교 대사라는 시호를 받게 되는데 일본에서 대사라는 시호를 최초로 받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2절에서만 전하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탑 지역의 국보 곤폰 주도 건물은 사이초가 788년에 창건했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이초가 직접 제작한 본존 약사 열상 앞에는 1200년 이상 꺼지지 않는 불멸의 법등이 계속 켜져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쿠도덴이라는 건물에는 사이초의 친필 서적 히에이산 엔야쿠지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중요 문화재를 포함하여 불상, 불화, 서적 등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고쿠도덴이라는 이름은 사이초가 쓴 산케 가쿠 쇼시키 안에 있는 문구 중에 이치쿠오 데라스 고레스나와치 고쿠오 나리 한 구석을 빛을 밝힌다. 이것이 즉 국보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사의 마음을 현대에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일본 천태종에서는 사회에 대사의 마음을 크게 펼치고 실천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 구석에 빛을 밝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경내에 여기저기에서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국통일로 백제가 망하면서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정착한 시가현의 오지에 있는 히에이산의 엔야쿠지에서 일본 천태종을 계산한 전교대사 사이초의 여러가지 활약과 현재에도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알아보면서 이 지역이 고대 한국인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한일 국경을 넘어서서 지금도 교훈이 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